우리 아예 초면이죠. 네, 네 완전. 그 선배님들이랑은 잠깐씩 뵀는데. 맞아요. 희철 선배님 근데 제일 많이 뵌 것 같아요. 아영에도 보고. 아영에도 보고 주간강에도 보고. 저도 이택 선배님 최근에 일본 방송 MC로 나오셔가지고 네. 그때 저희 빌리 단체로 보고. 네, 완전. 아 맞아. 지금 콘서트 한 적 있어요? 아직은 없네. 네, 아직, 아직 없어요. 네. 하고 싶어요. 콘서트를 해야 돼.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. 콘서트 하면 개인 솔로곡도 할 거 아니에요. 어떤 곡 하고 싶어요? 아니 사실 노래 너무 잘해. 아 진짜요? 하람 네, 노래 네이버가, 너무 잘하던데 네. 커버한 것도 다 봤어요. 저는 여혁 선배님의 어린 왕자 하고 싶습니다. 같이? 어 너무 좋아요. 우와. 게스트로 나와주시면은. 찍기는? 솔로 퍼포먼스 무대 같은 거를 힐 댄스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면. 또 우리 또 맷댄 또 은혁이 형도 있고 신동이 형도 있으니까. 저 은혁 선배님이랑 그 듀엣을 했어요. 언제? 그 일본 앨범을 릴리스 하실 때 하나 한국 참여해요. 진짜로? 아 죄송해요! 예성 선배님. 아 예성이야? 아니 아니 둘이 닮았어. 너무 똑같이 생겼어. 모를 수 있어. 아니요 제가 이름을 진짜 잘 모르고 작년에 네. 하여서 지금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. 아니요 선배님 죄송해요. 사기 또 둘이 이렇게 비슷해가지고. 아 진짜 어떡해. 메이크업 하는 분이 똑같아. 아 그래? 아니 그래서 같은 메이크업 선생님. 같은 메이크업 선생님이라서 같이 쉐딩을 똑같이 했나 보다. 은혁 선배님은 헬스장 같이 다니셨던. 맞아요. 저 헬스장 같이 다녔어요. 헬스장을 같이 다녔어요. 네, 완전 몸이 좋아지셨더라고요. 은혁이 형이? 네. 완전 처음 아니 진짜. 이건 인연이. 네. 나중에 솔로곡 하면 또 은혁이 형, 네. 예성이 형 같이 해서 세 명이서 좋았네요. 한 명 노래하고 한 명 춤추고. MBTI 어떻게 되죠? 맞춰 봐주시면 안 돼요? ENFP 맞아요! 저는 사실 뮤지컬 할 때마다 MBTI가 계속 바뀌었어요. 기본적으로는 ESFJ고 INFP로 바뀌었다가 아 약간 조금 감성적으로 약간 너무 빠져든 거야. 그쵸.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겨울나그네라고 네. 좀 밝은 역할을 하니까 ENFP로 막 와 진짜요? 완전 ENFP다. 제인데 그럼 갑자기 계획을 막 안 세우시고 그러세요? P가 그래도 계획을 네. 하잖아요. 그쵸 하긴 하죠. 네, 계획 없는 게 또 계획이야. 그쵸 그쵸 나름의 계획. 연기에서 빠져나오니까 다시 제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. 아 근데 성격 두 분 다 비슷해요. 네. 저희 둘이 잘 맞고. 아람 씨가 몇 년생이에요? 제가 01년생이에요. 아, 한 살 차이구나. 네. 근데 둘 다 뭐 거의 동갑이네 근데. 맞아요. 네 완전 평하게 지내요. 그러니까 하람아 이렇게. 그치. 아 제일 약간 그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. 하람아 이리 와봐. 그럼 제일 언니가 몇 년생이에요? 저희 99년생. 네, 그니까. 아, 다 비슷하네. 네. 전 87이거든요. 저한테 레오가 한번 할 수 있어요? 네. 실례하지 않다면. 실례하지 않다면. 한번 해보면. 레오가, 반가워. 우리도 밥 먹으러 가자. 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. 네. 혹시 SM 연습생이었어요, 둘이? 한 16년도부터 18년 정도. 딱 군대 있을 때 그때 연습생을 했네. 맞아요. 그러니까 마주칠 일이 없었어. 왜 나갔어요? 그때 제가 13살 아니 왜 나갔냐고. SM을 제가 13살이었거든요 그때. 한국어도 못했었어서 2년 동안 그래도 있으니까 그 시절 때문에 이제 저도 한국어 할 수 있게 되고 해서. 계약이 언제 끝나요? 저는 5년 후에. 5년 후에? 네. 5년 후에. SM은 항상 열려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미스틱 다음 미스틱잖아요. 하람님도 네, 저는 이게 SM 신기한 게 무슨 상 받았다고 영상 올릴 때마다 회사에서 캐스팅이 왔었어요. 그때는 이미 제가 회사에 있었어가지고 미스틱에? 네 여기도 5년 남았고 네. 접수했습니다. 찌끼찌끼 네. 이거 알아요? 찌끼찌끼 뭐예요? 찌끼찌끼. 아 몰라요? 뭐예요? 내 팬이 알려준 거거든요? 스키스키 이게 유행이라고 일본에서. 아 좋아, 걔가 좋아. 만들었나 보다. 걔가 만들어서 나한테 그냥 한 거구나. 아, 맨날 스키스키 해야겠다 저도 할게요. 그 친구 보면 맨날 스키스키 하거든요? 그래서 스키 나오면 해야겠다 해서 스키스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몰라. 정작 일본인 스키는 몰라 이거를. 스키스키 워너비인
뭐 걸그룹 선배 있을까요? 저는 태연 선배님 너무 좋아요. 제가 오디션 곡을 태연 선배님 곡으로 거의 다 준비하기도 했었고 뭔가 힘들었던 시기나 뭔가 좋았던 시기를 다 뭔가 태연 선배님 노래랑 함께 했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게 있어요. 파인이랑 최근에 나온 곡도 너무 지금 빠져있고 2X랑 파인이라는 노래를 저는 군대 있을 때 제가 법당을 간 적이 있어요. 법당이요? 법당은 밥을 잘 줘가지고 일요일마다 제가 가가지고 거기 스님이 태연 씨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. 네. 태연 노래를 계속 틀어놓는 거야. 법당에서. 그때 알았어요. 아, 태연이가 노래가 나왔구나. 혹시 오늘 한 소절 가능할까요? 불러보겠습니다. 이거 부르고 된 거예요? 네, 맞아요. 진짜? 나는 아니야. 쉽지 않을 것 같아야.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. 바보처럼 되내는 나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. It's not fine. 야! 감사합니다. 우와. 아니 갑자기 시켰는데도 이렇게 제가 감동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17년에 그 법당에 있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법당의 추억. 와, 스님 잘 계시죠? 예. 비주얼 공격 오지는 7인조 빌리라고 여기 보면 뭐 고양이상, 토끼상, 강아지상, 여우상 본인들은 어떤 상인 것 같아요? 저희 둘 다 똑같아요. 뭐 뭘로 보이세요? 고? 곰이요? 네? 아니, 고양이? 토끼? 맞아요! 아, 내가 토끼띠거든. 진짜요? 네, 아, 토끼. 토끼띠시구나. 토끼띠. 네, 저 말띠요. 말띠. 네. 아유, 말상은 좀 그렇지. 말상. 제 아빠가 말상입니다.